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오복 중에 하나가 시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눈.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도 저시력자인데 그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안경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안경이 흔들리거나 이런 형태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수년 동안 써오던 그런 안경을 이번에 또 하나 새롭게 바꿨습니다. 왜냐면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안경 자체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패션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 안경을 하나 바꿈으로써 사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새로운 안경을 맞춰봤습니다. 새롭게. 물론 이제 지금 기존의 안경도 뭐 똑같지만 똑같은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제가 사각형 했다면 이런 형태로 약간 원형으로 했는데, 굉장히 이 보이시나요? 이 손가락이 이런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로 다리가 이렇게 이 형태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패션을 갖다가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태를 갖다가 바꿔 낄수 있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장점은 이 다리예요. 다리가 이런 형태로 두상에 맞춰서 휘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 유행하는 크리스탈이라고 해야 되나? 이 크리스탈 형태인데, 이게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그 딥스 트래블러를 만들고, 데이데이, 스포티 이런 형태로 안경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안경테를 만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운동하는 쪽에 포커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면 좋은 그런 안경테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바꿔봤는데요. 이제 느낌이 보시면 그 느낌이 사각이었다가 원형으로 바뀌니까 조금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패션을 안경 쓰는 사람들의 이제 요 작은 차이지만 나름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람의 약간 전혀 다른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고, 그리고 이렇게 안경이 나쁘다면, 이제 고도 시력이 떨어진다면, 이제 스포츠 글라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고글이나 이런 걸쓸 때, 선택 제약되는 사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라도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저시력자라면 이 데이데이 안경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새롭게 맞추고 해서 영상을 켜보도록 했습니다. 흔히 이제 탁구, 배드민턴 이런 쪽에서도 뭐 흔들림이 많은 종목에서도 안경이 흔들림을 좀 잡아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뭐 자전거에서는 굉장히 그 산에서 다운힐 할때뭐 떨리거나 이런 형태 외에는 딱히 사이클 탈 때는 많이 떨리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런이나 이런 거 하시는 굉장히 몸을 움직여서 하는 스포츠라면 이런 안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 한번 새롭게 맞춰서 소개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